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. 과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이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기소이자 미국을 향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출석합니다.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.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. It's an assault on America. And that's why I'm very proud to be here. This is an assault on our country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전에 전직 성인 영화배우와 성추문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 장부를 조작해서 입막음용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곳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사소송 재판은 받아왔지만 형사 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재판이 열리는 최장 8주 동안 재판이 없는 수요일과 주말을 빼고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야간에 선거 유세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. 전문가들은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. Trump just made the payments to save himself and his family from embarrassment. That's just a misdemeanor. I think it's very unlikely he gets any prison time. 하지만 이번 재판 외에도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 등 다른 형사 재판도 예고돼 있어서 대선까지 유세장 대신 법정에서 적잖은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입니다.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.